여러분, 어머니들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. 마마님 생일날에 뭘 조심해야 돼요? 생일날에 뭘 해야 돼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. 생일날에는 어머니들 명을 사셔야 돼요. 수명을 사셔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. 생일날에는 꼭 하셔야 돼요. 내 수명을 얻어오는 거고 내 복. 1년 동안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예요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, 용인중전마마입니다. 여러분, 어머니들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. 마마님 생일날에 뭘 조심해야 돼요? 생일날에 뭘 해야 돼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. 근데 모든 무속 선생님들이 생일날에 조심하세요. 장거리 가는 거 조심하세요.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들 알려드렸어요. 생일 날에는 뭐 미역국 드세요? 드시지 마세요. 여기까지만 알려드렸어요. 그런데 여러분, 생일 달에 여러분들이 정말 할 일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리지 못했네요. 그래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생일 달에는 어머니들 명을 사셔야 돼요. 수명을 사셔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. 내 복도 받아와야 되고 생일 달에는요 내 명도 가지고 오셔야 돼요. 그러면 여러분들 방법이 있어요. 가까운 절에 가시든가, 여러분 저희같이 신당을 모시는 분들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쌀 7개를 올리세요. 여러분들 그 수명 받는 거예요. 그리고 복 받는 거예요. 쌀 7개를 올려놓으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. 생일 달에는 꼭 하셔야 돼요, 여러분. 내 가까운 절에 큰 쌀 아니어도 됩니다, 여러분. 꼭 여러분들은 쌀 큰 거요, 이런데 그러지 않고요. 조그만 쌀이라도 내 수명을 얻어오는 거고 내 복, 1년 동안 복을 가져올 수 있는 의미예요, 여러분. 그러니 생일 달에는 꼭 쌀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올리든가 저희 같은 신령님을 모시는 신당에 올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복 받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이 중요한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았더라고요. 일반 신도분들한테는 많이 알려드렸어요. 그런데 방송을 놓고는 제가 못 알려드려서 오늘 알려드리는 거예요, 여러분. 자, 생일달에는 뭐 해야 돼요, 마마님? 절에 가셔서 일곱 가마니 쌀을 놓고 명 받아오시고 복 받아오시고 저희 신령님 같이 모시는 선생님한테 올려놓고 명 받아오고 복 받아오는 날입니다, 여러분. 자, 오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정보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좋은 정보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